이거를 보면 이 그림 말이야. 이 그림이 시작인데 하나의 파일이 있을 적에 이게 FAT, 우리 그 윈도우즈나 포스에서 말하는 FAT야. FAT가 있을 적에 파일 이름이 파일 B라고 한단 말이야. 파일 B라는 파일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파일 B라는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관해야 할 적에 라이트 할 적에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보관된 라이트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리드를 할 거 아니야. 리드를 할 적에 그 라이트 할 당시에 그 정보를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성공이지.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예를 들어 사각형들이 수식해 있는 우리가 아는 블록들이야. 지난주에 하드디스크 한번 뜯어서 봤지? 그 뜯으면 안에 블록들이 있잖아. 저 카드가 이 플레이트가 있고 스펙이 이게 스펙이고 스펙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쪼개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피크 전생인가 요거를 그 섹터라고 그러고 요 안에 있는 요거를 하나의 블락이라고 그러거든. 요게 블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거지. 이게 자기 쪽에서 아주 촘촘하게 쪼개면 이렇게 다 쪼개면 요 블락이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야. 요 블락 이 블락이 이 블락이야. 블락이 요 블락이라고. 그래서 디스크를 자꾸 쪼개면 이런 블록들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파일을 라이트를 하면 그 라이트한 데이터가 여기에 요런데 쓴다 이거지. 근데 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 될 텐데 군데군데 쓰냐.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깨끗한 하드를 쓰면 빠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 게 맞아. 근데 그림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왜냐니 이게 파일을 썼다가 디스크에 썼다가 지우고 또 디스크에 썼다가 지우고 하는데 그 파일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큰 걸 썼다가 지우고 거기에 작은 걸 여러 개 집어넣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빈 블록들을 자꾸 받아서 쓰게 되지. 그런 모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빈 블락들을 찾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군데군데 흩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빈 블락들을 데이터를 적어서 연계를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 이상의 블락을 블락인데 하나 이상의 블락을 필요로는 사이즈가 큰 파일인 경우에 어떻게 이 흩어진 블락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라고. 그래서 그 흩어진 블락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 블락들, 이것도 블락이지. 데이터 블락이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블락인데 얘는 일반 데이터를 집어넣어놨고 얘는 자기가 흩어진 블락들의 인덱스 정보를 집어넣어놓은 것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해? 이게 뭐야? 지난주에 10가지 배웠다. 이제 아이노드 배웠고 아이리스트 배웠고 데이터 블록 배웠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도 배웠고 뭐 파일도 배웠고 지난주에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아마 여러분들 충돌이 될 것 같아서 용어 정리부터 하자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얘는 뭐니? 지난주에 배웠던 그것에 뭐에 해당돼 얘가? 얘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지. 얘는 쉽지. 얘는 일반 데이터가 되니까 이게 28번이 28번인가? 28번이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파일 B가 놈은 1번 블락과 8번 블락 그 다음에 3번 블락 4번 블락과 28번 블락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그런 얘기야.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의 블락이 하나의 파일이 소리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개의 블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림 그렸지? 이해됐었니?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그림과 좀 전에 처음에 슬라이드에 쓰였던 그 3단계 트리플 인덱스 하는 그 그림 봤지? 기억나지? 그것과 이 그림과의 상관관계가 이해가 돼? 그게 내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이야. 이 그림하고 됐어. 이 그림하고 연관이 되어지니? 이 그림에서 좀 전에 그 이전 그림에서 그 인덱스를 나타내는 블락이 이 그림에서 어디니? 질문 다시 잘 봐. 여기에서 얘에 해당하는 것이 있잖아. 얘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아래 그림에서 어디야? 여기에서 어디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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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뭔데? 아이노트잖아. 그지? 아이노드가 인덱스 노드지? 아이노드는 어디에 들어있어? 아이노드 어디에 들어있어? 자, 여기 아이노드가 잠깐만. 이 그림에서 말이야.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 그림에서 얘는 아이노드고 나머지 얘들은 뭐냐? 지금 안 그린 게 있다, 그지? 이 옆에, 요 화살표 끝에 뭐가 들었어? 블락들이 들었지? 그 블락은 데이터를, 파일의 조각, 데이터를 담고 있는 블락들이지? 요 끝에 그림을 안 그리고, 여기에도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지? 그니까 여기에 그리는 요거 사각형 데이터 블락들과 여기에 그리는 데이터 블락은 똑같다, 그지? 이 데이터 블락들이 이전 페이지에서는 뭐였어? 1번, 3번, 14번, 28번 이런 것들이지? 그거는 문제가 없다. 자, 다시 그럼 돌아와서 이게 아이노드지? 이 아이노드 이런 페이지는 어디 있어? 응? 다시 질문. 아이노드는 이 그 지난주에 저기 누구냐? 저 머리가 괜찮고 어디 갔어? 스포츠 머리 어디 갔어? 안 하네. 그 친구가 설명을 잘 했잖아. 디스크 있으면 앞부분에 뭐가 있어? 하드디스크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어? 부트블락. 그치? 부트하기를 하기 위한 부트블락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블락. 슈퍼블락은 이 디스크 파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놓은 거고 일단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었어? 이게 아이디스크지? 아이노드 뜻까지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일반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이 들어있는 데이터 블록들이라고 이 데이터 블록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이전 페이지처럼 그렇게 이게 이것들이야. 이 그림을 이걸로 매핑 시켜볼까? 디스크의 제일 처음에 얘기잖아. 이렇게 디스크가 어디로 들어와?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면 이 얘가 부트블락이야. 그렇지? 제일 처음에 해야 돼. 두 번째 거가 뭐니? 슈퍼블락. 오케이. 세 번째가 아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아리스트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빙빙도로 가는 거가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 R리스트 이게 확대를 하자면 여러 개다 그랬는데 이게 I0고 이게 I1이고 I2고 이렇게 갈 거잖아. 요거를 I0 하나를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어? 어? I0 하나를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어? 저 그림에서 어딨어? 요거 하나가 저 그림에서 어디 있니? 어?
어딨어? 지금 왼쪽 거지? 저게 이거야. 첫 번째 보다. 그치? 얘를 풀어드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칸이 몇 개라고? 13개가 있어. 그러니까 10까지, 0부터 12까지 있는 거지. 근데 제일 앞부분에 에피리부트, 뭐라고 봤어? 아, 에피리부트가 있고, 여기에 요거서, 여기서 이제 포인팅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쉽잖아. 여기에서 얘가 포인팅 하는 게 뭐니? 데이터 블락들이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I0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포인팅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요 속에 디렉트를 넣었다는 얘기지. 뭐 디렉트리 얘가 디렉트리 이미로 이렇게 디렉트리가 들어있지. 이해되지? 안되니? 안되면 자꾸 물어. 이거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지난주에 그 봤던 거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는 거울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그 속에 이제 이 공부를 해서 그걸 해놓으면 그 하드디스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야. 어? 너들이 하드디스크 서피스를 보면 뭔가 보일 거 아니야. 그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자꾸 메모만 적기만은 말고 이해를 해. 이해하고 적는 건 안 적어도 돼. 저 비디오로 다 찍어주는데 왜 자꾸 적냐? 노트하지 마. 노트하지 말고 더 완벽하게 우리 저 고선배님이 다 찍어주고 계셔. 적는데 그 신경하지 말고 내 말을 이해를 해.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다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이 아이로드가 이 저 페이지에 어디 있어? 응?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있어? 24번 블락이 맞아? 아니잖아. 아이로드는 이 앞부분에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왜 뒤에 안 변해 있어? 어, 이 아이리스트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트라고 치자. 아이노드라고 치면, 아이노드 앞에 데이터 블락이 막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걔는 안 그러잖아. 아이노드가 앞에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 블락이 죽더라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응? 내 질문 이해했지? 다르지? 왜 다르냐? 아무리 썼다 지웠다 해도 이거는 그 슈퍼 블락 안 바뀌고 부트 블락 안 바뀌고 아이리스트 안 바뀌어요. 아이리스트가 이제 안 바뀌어. 요 뒤부터 바뀌어. 썼다 지웠다 하면. 그러니까 아이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다음 그림에서 아이노드였다라고 하면 얘가 앞에 어딘가 있어야지. 이놈 앞에 데이터 블락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저 그림에서 그렇지 않잖아. 저 그림을 여기 그리자면 여기 데이터 블락이 이 아이리스트 앞에 마구 들어오는 거야. 그건 이 그림이랑 안 맞지? 응? 데이터 블락은 아이리스트 다음부터 와야 돼. 그치? 아이리스트보다 앞에 데이터 블락이 여기 막 데이터 블락이 끼어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얘는 그렇게 생겼냐고. 내 질문이 있지? 왜 그래? 저기 노트북 3형제 중에 제일 왼쪽 친구야. 너 이름 뭐니? 어. 상우. 상우? 상우 생각이 뭐니? 왜 그래? 응? 이상하긴 해, 상우. 헬리도 괜찮아. 니가 자유롭게 얘기해봐. 왜 이렇게 생겼어? 어? 모르겠어? 왜 답이 뭐냐? 답 가르쳐줄게. 답이 뭐냐면 얘는 이게 봐.
인덱싱은 하긴 하지만 얘는 FAT야. FAT라고. FAT는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런, 아, 저 윈도우즈가 아니라 도스에서 썼던 방식이야. 응?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리눅스나 유닉스를 중심으로 공부 시간에 배우거든. 수업 시간에 배워요. 저거는 유닉스 방식이고, 이거는 도스 방식이야.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렇지만, 하지만, 인덱싱을, 파일을 인덱싱 한다는 개념은 얘도, 저, FAT에서 인덱스를 쓰기 때문에, 인덱스 한다는 기본 개념은 비슷해. 그래? 그 정도로만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 블록을, 인덱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중간에 인덱스 테이블이 하나가 들어있고, 이 인덱스 테이블은 도스에서는 아무 데이터 블록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게, 어쨌든, 기본이 인덱싱 아니야. 하나의 인덱스 테이블이 데이터 블록 속에 얼마나 들어가고, 그 이 인덱스 테이블이 자기 데이터가, 자기 데이터 블록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인덱싱을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 블록들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파일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구현을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이 기본이고, 그가 많이 발전된 형태가 유닉스에서, 내지는 리눅스에서 쓰는 이런 형태야.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놈을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 도스, MS 도스에서 쓰는 공식한 FAT이구요. FAT가 이게 파일 엘로케이션 테이블의 약자가 FAT거든. FAT는 어릴 때부터 공략팬들부터 너들이 썼던 말이잖아. 그래서 파일 A가 스타트 블록이 넘버 2고 랭크가 3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블록이 2에서부터 랭크 3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파일 B는 9부터 시작해서 5개야. 9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파일 B야. 이해했지? 이거 뭐 쉽다. 이제 파일 2부터 해서 파일 2는 26번 블록부터 해서 3개 둘 셋 얼마나 쉬워?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파일을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지? 아주 쉽게 저 테이블 하나만 딱 있으면 끝이다. 너무나 쉽다. 아이로드고 스모플라그이고 뭐고 디렉터리고 아무것도 그렇게 없다. 그치? 저 자체가 왼쪽에 디렉터리일 것이고 뭐 너무나 간단하고 좋아. 저게 뭐가 문제? 간단해서 좋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연속적으로 데이터 블록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금방 이해가 돼. 근데 문제가 뭐니? 이거를 디스크를 파일을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가 한 달을 쓰고 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공부가 할당이 안 돼요. 지난번에 메모리랑 원리가 똑같거든. 메모리에도 데이터가 큰 걸 썼다가 지우고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 블록이 작은 페이지에 들어가면 짜증땅이 자꾸 생기지. 전부 한참 쓰면 전부 조마조마한 짜증땅밖에 없지. 이게 연속된 그 공간이 안 만들죠. 없어져. 왜냐면 연속 큰 거 있으면 다 할당해서 가고 반납할 적에는 큰 거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고 나무 뒤에 짜투리땅이 남거든. 그래서 한참 쓰다 보면 메인 메모리나 디스크나 다 짜투리 조마조마한 조금밖에 안 남아. 이것도 처음에 새글 때는 이렇게 FAT에 할당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한참 쓰다 보면 얘들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쉽고 다 좋아 보이지만 이게 무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 않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그 다음 FAT야. 이게 빌 게이츠가 공부했던 거 순서야. 그 다음 FAT, 우리가 아는 FAT가 있다. 어떻게 했냐면은 FAT 테이블에 파일 이름이 들어있는데 start 블록이 1번이고 랭크가 5번이야. 봐. 1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할당이 연속적으로 이제 못하고 비연속적으로 한다. 1번에서 8번으로 갔다가 이게 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해. 8에 갔더니 3으로 가고 3에서 다시 14로 가고 이렇게 해서 28까지 갔는데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안에 여기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있다라고만 기록을 해둔 거야.
대신에 이 링크드 리스트가 생명이다, 그치? 이게 생명줄이야. 그래서 FAT가 작게 치지. 작게 치는 이유가 이게 마일링 너들이 긴 글 집어넣으면 이 랜서가 무지 길게 연결이 링크드 리스트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링크드 리스트가 하나 깨지면 그 파일 그냥 깨지는 거야. 못 찾아간다, 그치? 예를 들어서 이 링크가 요 데이터 블락이 깨졌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속에 그 다음 링크 정보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가 찾아가야 될 링크가 어딘지는 몰라. 응? 그래서 FAT가 잘 깨지는 거야. 이 스마트, 이거는 뭐의 문제를 해결했니? 이전에 연속적으로 그 데이터 블락이 있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데이터 블락을 파탁한다는 그 문제는 해결했다, 그지? 좋아. 하나를 해결하고 났더니 문제는 이 블락이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리라이블 하지 않아서 데이터 블락이 깨지지 무슨 전기가 갑자기 돼버리거나 이러면 블락이 깨진다고. 이 블락이 깨졌을 적에 예를 들어 이게 파일이 뭐 한 100개가 있는데 앞에 두 번째 블락이 깨지면 나머지 데이터 다 못 읽는다, 그치?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도 좋지 않다, 그치? 요것도 링크드 리스트랑 똑같다. 이렇게 파일 B가 0부터 시작해서 블락까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갔는데 똑같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파일이 여러 개의 블락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는 블락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 얘기야. 그러면 아까 인덱스 테이블 저거는 문제 없니? 이거 말이야. 제일 그 복잡했던 거. 그 인덱스 테이블 깨지면 다 빵이지. 대세 다 나간다. 그치? 맞잖아. 예를 들어서 그 아이노드도 데이터 블락이니까 앞부분에 있지만 어디갔어? 이거 말이야.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이 아이노드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아이노드도 하드디스크 앞부분에 있을 따름이지 얘도 다른 데이터 블락이랑 똑같다, 그치? 똑같고 이 아이노드가 깨질 가능성도 얘랑 똑같아서 이 아이노드가 깨지면 여기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이거 다 깨지는 거야. 찾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노드가 깨지면 디스크가 지 혼자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하면 이 데이터를 읽고 찾아간다. 놀랍게도. 응? 여튼 그게 지금 전체적인 얘기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잘 이해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할까. 24번이 여기 이거를 이전 그림에서? 응? 네. 어디? 어? 네, 24번이 아니면 선물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아, 얘가 아이노드 테이블이냐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도스에서 하다가 도스에서도 인덱스를 해본 거야. 유닉스처럼. 그러니까 인덱스 테이블이긴 한데 아이노드는 유닉스 내지는 리눅스의 유일한 단위. 리눅스만 쓰는 고유 단위야. 그래서 아이노드가 도스의 아이노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노드라 하면 디폴트로 유닉스와 리눅스 계열의 OS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도스에서도 인덱스 테이블을 썼는데 그게 그냥 인덱스 테이블을 따로 이 질문이 뭐니? 23번의 역할이 인덱스 테이블인 거지. 인덱스 테이블. 그렇지만 이거하고는 아까 이 인덱스 테이블의 구조가 얘의 구조랑은 달라. 이거는 유일하게 리눅스나 유닉스만 이렇게 한다고. NTFS도 이렇게. 그러니까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NTFS를 FAT로 하다가 안 되니까 FAT를 다 버리고 NTFS를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공존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 포매팅을 할 때 FAT로 포매팅을 해도 되고 여전히 FAT16이나 FAT32로 포매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NTFS로 포매팅을 할 때 선택을 하잖아. 선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하드디스크의 인덱스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전 박집으로 가든가, 이전 그림처럼 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가능한 NTFS라요. NTFS가 훨씬 더 안전해. 됐어? 질문 있으면. 그 아까 24번. 아, 예전 24번이 문제구만. 자, 여기서 뭐. 너, 그, 인덱스 집의 위치가 24번인 거는 아무 의미 없이 24번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냥 위치가 할당받아서, 그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인덱스 블락이 24번을 따름이고, 요거는 다른 파일이나 인덱스 블락이 또 어디서 뭐 33번이라 이런데 필요할 때 할당받아서 쓰겠지. FAD 테이블에 인덱스 블락이 어디 있다는 것만 기록을 하면 되니까. FAD 테이블에 가서 그거를 찾아가면 되니까. 거대한 큰 파일은 여러 개의 블락으로 쪼개지고, 마치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 블락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고. 굉장히 큰 파일들은. 그러면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블록들이 하드디스크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블록들에 어떻게 찾아서 데이터를 적을 것인가? 라이트 할 때 문제, 그치?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라이트 되면은 인덱스 테이블이 쫙 구성이 되는 거야.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이 되면은 물건으로 감나둬야지. 하드디스크는 전부 빼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증기가 들어와서 컴퓨터 리부팅하고 그 이전에 라이트 했던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그걸 읽어내릴 수 있으면 돼. 그게 목적이야. 그치? 라이트 할 때 보자. 이 그림에서 다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기본은 이전에서 내가 얘기해줬다. 이 그림에서 라이트를 먼저 한다. 파일을. 그치? 항상 라이트를 한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니까. 라이트 하지 않은 데이터를 리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영화를 그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쭉 받으면서 나 안 찍었대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쭉 받으면서 처음에는 1K를 받고 2K를 받고 3K를 받잖아. 그러면은 저 파일이 커져가는 게 눈에 뵈니? 어? 어떻게 누가 한번 설명해봐.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받잖아. 토론트라 그러나 뭐 너들 받잖아. 받으면은 파일이 처음엔 작지. 계속 받으면서 파일이 커진다, 그지? 그러다가 1기가 커지고 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설명 좀 해봐봐. 다이내믹하게 파일은 커진다, 그지? 그래서 한번 일단 그 큰 파일을 라이트를 하고 좀 그 라이트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리드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라이트는 어떻게 밑에는 거기 있는 걸 다 보여주세요. 너 나왔어요. 그럼 앉아서 들어가. 나오라고 그러면 안 돼. 아직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과정은 리드하는 거지. 똑같다. 내가 지난주에 설명해주기는 리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줬고, 어? 그러니까 라이트 하는 과정이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거야. 라이트 하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라이트 하는 과정도 아꼈다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뭘 물었니? 인터넷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들일 적에 파일이 어떻게 라이트를 하니? 성장해가면서 라이트를 하는 과정을 누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봐. 그거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한 블락을 어떻게 했으니? 액션에 한 블락이 1K라고 치자. 1K는 내가 쓴듯이 이렇게 딱 써봐. 이게 발표하는 방법으로 배운 거야. 처음에 1킬로바이트를 어떻게 라이트를 해? 1K짜리 제일 처음 했으면 어디에 들어가? 이쪽에. 그렇지. 2K 있으면? 밑에. 2K 있으면? 아홉 번째까지 채우고. 그렇지. 아홉 번째. 저기 언정아, 고 잘 들어, 너 선생님이야. 9K 했으면 조까지 들어가. 10K 했으면 그 과정을 조금만 더 믿으면 맞아 나도 맞아. 10K를 쓰면은 아 이게 내가 다이렉트 인덱싱 한 그 위치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몇 번째 블락을 가서 이게 1K 쓰고 쭉 가서 9K를 쓰고 10K를 쓸 적에 이 요 사이즈가 누구 사이즈랑 똑같아? 이 어? 이 사이즈가 요 사이즈랑 똑같아. 그치? 맞지? 다시 여기에 1K를 할당받아서 1K 델타를 적었고 여기에 또 다른 1K를 할당받아서 2K를 적었지. 또 1K를 받아서 3K 바이트짜리를 적었다고. 그래서 10K를 할당받을 때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랑 똑같아. 그치? 맞아. 이것도 데이터 파일이야. 데이터 파일인데 부족하니까 그 데이터 파일 속에 인덱스 테이블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 사이즈가 정확히 요 사이즈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열 번째 블락인데 열 번째 블락에 데이터를 안 때려넣고 인덱스 테이블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을 그러니까 아이노드 같은 아이노드 그 정보를 여기에 쭉 집어넣는다고. 집어넣고 아이노드 그지? 여기에 요 인덱스 테이블의 첫 번째를 이제 또 할당을 받아서 실제로 열 번째 데이터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요 사이즈는 요 얘랑 똑같지. 그 말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니? 그러고 나서 여기 몇 개가 들어가? 요 하나 사이즈가 2K라고 그랬지. 이거 너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1K지? 이 1K인데 요거 하나 크기가 얼마니? 어? 요게 아이노드 아니야. 아이노드 속에 요게 요렇게 펑킹하는데 이게 뭐니? 블락 명보가 들었지? 어? 야, 자냐? 여기 1K가 할당을 최초에 받을 적에 여기가 요 블락이 있다는 거를 포인트하는 포인트 정보가 들었잖아. 주소가 들었다고. 블락에 대한 주소가 들었다고. 맞지? 네. 두 번째도 주소가 들은 거야.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었겠어? 주소가 들었다 할 거 아니야. 이 주소가 요 사이즈가 1K잖아. 1K랑 얘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1K 속에 요 주소가 몇 개 들어가냐고. 주소 크게 달렸지? 네. 주소가 몇 바이트야? 32 비트. 네. 네 바이트라고 하면 몇 개 들어가니? 이렇게 나누기 32 하면 되지? 몇 개냐? 1024 나누기 32 해봐. 어? 32개밖에 안 되겠냐? 맞아? 그러면 이게 32개가 그거 누구고 32개가 그래서 여기에서 10번째 더하기 32개 하면은 42개 들어가는 거지. 42개까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42K 하나가 1K잖아. 그러니까 여기 9K 더하기 4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계산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자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득 채우면은 아까 얼마야? 여기 10K짜리였고 11K 해서 여기가 32개니까 10K가 1이면 여기 32일 때 40이지? 그지? 42K까지는 그냥 여기 들어가고 인터넷에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와. 43K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 이거 다 썼잖아. 43K가 그럼 여기 더 채울 자리가 없지? 이게 싱글 인다이렉트야. 그치? 그러면 43K 바이트가 들어오면 급히 이거를 쓰는 거라고. 11번째 거를 써서 또 다른 1K짜리를 할당을 받고 그때는 OS가 후딱 1K를 할당받아서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고 이게 더블 인덱스 테이블로 후딱 새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데이터 블락을 여기에 32개 요게 첫 번째고, 요런 것은 이게 마지막 32번째 거야. 점점점이 있어서. 그렇지? 32번째 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32 곱하기 32면 얼마냐? 만큼의 인덱싱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42번째 들어갔지, 43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갔지, 이제.
그 사이에 OS가 후딱으로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43 더하고 44 더하고 해서 43 더하기 32 하면 얼마냐? 70, 75지? 75까지 여기 들어가고 76이 어디가 아니? 요 두 번째가 만든 이렇게 생긴 것의 첫 번째 76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이 쉬면 내줄게.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저거 그게 라이트 하는 과정이야. 응? 그렇게 해서 계속 쭉 적다가 계속 적어야 돼.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걸 가득 채워서 32 곱하기 32 아니야 이게. 이거를 다 채워도 데이터 인터넷에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떡하니? 우와 급해. 세 번째 거를 해서 이걸 만들고 이거에 이거를 하나 만들고 이게 몇 개 들어간다고? 32개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런 테이블이 또 32개가 되고 이 테이블이 인덱싱하는 이게 또 32개야. 그러니까 몇 개냐? 이게 32개 곱하기 32개 곱하기 뭐 이렇게 자꾸 32 곱하기 32 곱하기 32에서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블록이 또 쫙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그게 라이트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지? 그렇게 라이트를 다 해놓고, 해놓으면 인덱스 테이블도 완성이 됐잖아. 그지? 네. 그럼 끝, 그럼 라이트는 끝이야. 그 다음에 리드 할 때는 쉬워. 왜 쉬워? 이 라이트 해서 이 테이블들을 다 채워놨거든. 이 테이블 속에 블락, 디스커 블락에 주소를 집어넣었거든.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뭐 숫자 집어넣었듯이 그게 들어있는 거야.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읽어가지고 이제 너희 영화의 청을 보면 여기에 읽어내고 조금 더 보면 여기에 가서 요거 읽어내면 되잖아. 복음을 잘 지켜줘. 우선 처음 파일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1개씩 할당을 해요. 제가 블로그까지 갔는데 여기 블록이 하나씩 블록 하나씩 가리키거든요. 그 블록 하나당 1K 크기를 가져요. 저 위에서부터 한 개씩 1K 1K씩 블록을 가리켜주고 그 다음 열 번째 이 블록 주소에서는 인덱스 가리키는 블록을 인덱스로 사용을 해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땅 또 1K씩 파일을 가리키게 되고 이게 보통 1K인데 1K에서 주소가 3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32개의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가리키게 되고 여기서 다 쓰게 되면은 여기 11번째 이 주소 주소 가리키는 블록을 인덱스로 사용을 해요. 여기 32개의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서 한 주소는 또 여기를 또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총 32개의 인덱스 블록이 생기는 거죠. 차례대로. 이래도 뭐 더 필요하게 되면은 12번째 이 주소를 인덱스로 또 사용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두 번에 넣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 네, 여기 이 주소 위에서 마찬가지로 각각 블록이 인덱스 블록이 되고 근데 여기 한 번 더 인덱스 블록을 만들어요. 그렇게 점점 인덱스 블록을 이렇게 키우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인덱스 블락이 이거 말고 얘 말고 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전 그림의 인덱스야.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인덱스 블락은 메타 블락을 바꿔서 인덱스 테이블로 써먹잖아.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이런 블락들은 일반 메타 블락이거든. 일반 메타 블락 속에 메타를 안 집어넣고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써먹는 거가 이 그림과 유사하네. 저게 일반 데이터 블락인데 데이터 블락 속에 데이터를 안 넣고 이렇게 인덱스 테이블을 집어넣는 건 맞잖아. 그치?
얘가 이정글이면 보호 역할을 하는구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치? 아이노드랑요, 데이터 블락이랑 크기가 같아요. 아이노드도 데이터 블락 크기, 아니, 요 사이즈가 데이터 블락이랑 같으냐고. 네. 달라. 데이터 블락 속에 아이노드 이거는 여러 개 들어가. 이 전체 구조는 처음에 포맷팅 할 때 다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블락을 쪼개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쪼개, 포맷팅 할 때는. 그래서 포맷할 때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블락을 알리스트로 한다고 하고, 알리스트 속에 아이노드를 집어넣는 거는 그 외부 자료 구조지. 그리고 데이터 블록이랑 인덱스 블록이랑 같이 붙인다고 하는데, 두 개를 구분하는 어떤 표시는 없어? 안 해도 돼. 왜냐면 아이노드 테이블에서 컴퓨터 따라가면 거기에 인덱스 테이블 데이터 블록을 인덱스로 쓰는 구조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포인트 따라가면 찾을 수 있잖아. 못 찾으면 문제인데 찾기만 하면 된다. 더블 인덱싱을 할 때, 만약에 더블을 잡아놨으면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간으로 아, 그 좋은 질문인데, 봐봐. 너 이름은? 그게? 김정환입니다. 경환의 질문이 뭐냐면, 와, 이게 내가, 자, 경환 잠깐만 기다려. 내 왼쪽부터 설명하고 가자. 여기 봐. 저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Organization of Five의 Multi-Level Index Allocation이라고 해. 이걸 이용하여 Multi-Level Index Allocation인데 이럴 때는 유닉스잖아. 유닉스에서 주로 쓰고 Numbers below are for traditional Unix, BSD, Unix 4.1 뭐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each inode가 contains 13 block pointers 13개 갖고 있다 고 했고 First 10 pointers point to data blocks 앞에 10개의 포인트는 데이터 블록을 포인트도 한다고. 그래서 이 책에 쓰는 이점프로 512바이트를 하나의 블록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0.1K짜리 블록으로 했을 적에 if the 5 is bigger than 10 blocks 앞에서 얘기했듯이 10 블록 즉 5K보다 더 크면 the 11th pointer 11번째 포인트가 points to a single indirect block 하지 저 싱글 인다이렉트 블락 얘 얘기다 이거 하고 which contains the same 8 pointer 이게 아까 우리가 32라고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512를 감소하는 거 바로 나와요. 그래 4바이트니까 32 그 비트니까 4바이트잖아 4로 나눠야 되는 거를 아까 잘못했다. 우리 같으면은 자 이거는 0.5, 512바이트를 4로 나누면은 128이지. 그치? 120, 그래서 포인터가 128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128 pointers to 128 more data blocks. 즉, 여기에 128개의 더 많은 데이터 블록을 다이렉트 포인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an support 5 up to 70,000 blah blah blah. 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됐다, 그지? If, 그 다음 계속 봐. 조금 늦어서. 아, 이게 약을 먹어야 돼. If the file is bigger than that, 그러니까 7만 바이트보다 더 크면 the 12th pointer, 12번째 pointer, 아까 그 그림에서 points to 하기를 double indirect block 그 그림의 더블 인다이렉트 블록을 포인트하고 which contains another 128.2128 more 즉 128 곱하기 128개를 하는 거지 single indirect 블록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can support files up to 8,459,000 블록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8MB까지는 액세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도 부족하면 if the file is bigger than that
그러니까 이게 8메가보다 더 크면 그래서 10 포인터가 세 번째 포인터가 포인트 2 하기를 트리플 인다이렉트 블록 하고 which contains 128 contains 128 more double indirect block 해서 계산하면 max file size가 이게 얼마냐 이게 밀리언이지 1 billion 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1 billion 바이트만큼 폰딩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 1킬로 했을 때나 내가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2킬로 했을 때나 한 블록 사이즈가 512바이트를 안 하고 한 블록 사이즈가 4킬로 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냐고 문제를 내면 너들이 계산을 해라고 간단해 그지? 질문 드리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저 친구 질문이 경호라 했니? 질문이 뭐였냐면 야, 이렇게 맥스로 가는데 데이터를 라이트 할 적에 조그만한 거를 라이트를 하고 싶어 파일 크기가 아주 작은 거 뭐 딱 한 줄짜리를 라이트를 하고 싶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데 이 인덱스 테이블 다 갖고 있어야 됩니까? 답이 뭐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까 저 라이트 하는 과정을 그래서 일부러 해본 거지 작은 파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데이터가 너무 없어 그러면 이 뒤에 안 만들지 소리 여기 라이트 하잖아 이렇게 이 뒤에는 하나도 안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 마라 아까 봤듯이 11K짜리를 11K 데이터를 쓸 적에 비로소 이런 걸 만드는 거다 그치? 11K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10K까지 쓰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면 기본 아이너드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0K 데이터 블록 1K일 때 10K까지는 기본적으로 얘는 쓰고 이거를 안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오버헤드가 없어 맞니? 더블일 때 만약에 넘어가서 11번째가 두 번째 포인트를 넘어갈 때 그 이제 더블이면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리스트를 둘 다 쓰지 않을 수 그렇지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를 쓰면 요것만 쓰고 요거 다음 거는 안 만들지 물론 얘는 만들어야 되고 얘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인덱스 테이블이 필요할 때 만든다고 온 디맨드로 그치? 그러면 클러스터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만약에 저 리스트를 유지하나요? 무슨 클러스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그런 블록 하나를 개별적으로 어떤 나눠져 있지 않고 연습적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런 그거는 써야겠지 그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거랑 통째로 확장받으니까 나머지는 짜투리 단계로 버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링을 쓸 때는 대부분 데이터 사이즈가 큰 놈들이어서 그런 걸 쓴단 말이지 근데 가끔 뭐 작은 데이터 블록이 있거나 그 끝부분이 남은 게 조금이면 할 수 없잖아 또 너 뭘 질문하고 있어? 그 맥스 사이즈보다 큰 자료에 대해서 못 쓴다 맥스보다 더 큰 데이터는 주장 못 한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64비트 주소체계가 바꾸고 64비트로 바꾸면서 하드디스크를 엄청 큰 걸 붙일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은 너들 제일 큰 단위가 뭔지 알아? 너들이 아는 단위의 커 봐. 응? 너들 킬로 알지? 킬로보다 더 큰 게 뭐니? 메가, 기가, 테라. 미쳐 떨렸어? 응? 펜타. 뭐다? 응? 뭐? 자신 있게. 펜타지 엑사 보다 더 큰 게 얘라고 있어 얘가 제일 큰 건가 봐 이게 수경인가 봐 목소리인데 이만큼이 작다고 이 안에 블락이 이렇게 들었다 근데 실제로 이 요즘 섹터가
6층 4개라고 그랬는데 6층 4개로 훨씬 더 많이 쪼갠다. 256개 섹터를 쪼개서 디스크 사이즈가 IBM이 만든 디스크가 동전만한 게 있어. 500만한 동전, 500원 동전이 있지. 그 동전만한 디스크에 100기가를 집어넣어. 지난번에 디스크 떠서 우리 한번 구경했잖아. 그 구조는 똑같아. 똑같은데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높여서 500원 동전짜리에다가 100기가를 집어넣는 만큼 그 디스크 기술이 좋아졌거든. 자, 여기서 이제 디스크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크 타임이에요. 검색 시간. Time required to position head of the track. 실린더. 우리가 원하는 실린더와 트랙에 헤드를 딱 갖다 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일단 그 헤드 지난번에 움직여봤니? 그게 전자석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 전자석으로 움직여서 시간이 걸리는데, 기계적으로. Typically, the seek time이 10ms to cross the entire disk. 디스크의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10ms가 걸리는데, 되게 느린 시간이다, 그치? 그게 시크 타임이고, 로테이션 딜레이는 이게 디스크가 모터가 주말에 붙어서 뱅뱅 돌지, 그 로테이션 딜레이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블락이 여기 있는데, 어디가 됐어? 여기를 해도 됐으면 이거 완전히 한 바퀴 돌려야 되잖아. 제일 재수 없는 경우다, 그치? 그게 왜 로테이션 딜레이가 제일 많은 경우야.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딜레이는 타임인데, required for sector. 섹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 to rotate underneath the header. 헤드 바로 밑에 그 원하는 섹터가 블락이 올 때까지 섹터나 블락이나 같은 뱅글 돌도록 하니까. 그래서 분당 옛날 얘기다. 120 rotation per second. 초당 120 rotation이 돌고 그러면은 로테이션당 8ms가 걸린다. 저는 보통 쓰는 너들이 쓰는 게 5,400짜리 쓰거든? 조금 더 비싼 게 7,200rpm짜리 쓰지? 네. 7,200, 분당 7,200이면 초당 몇 바퀴냐? 60으로 나눠봐. 7,200 나누기 60 하면 얼마니? 120. 어? 120. 120이야? 그래, 7,200rpm짜리가 이게, 120 로테이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8ms 맞다. 우리가 쓰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되는데, 8ms가 걸린다고. 7200rpm짜리 디스크가. 그 다음에, 엔지니어니까 이런 수치들은 좀 기억을 해두자고. 디스크 액세스 타임은 from last, 지난 수업에서 32 to 64 seconds per track. 그 트랙이, 그 한 트랙에 39개 내지 64개의 섹터를 이렇게 피자,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놨다고. 근데 64개로 쪼개놨다는 뜻이 1kb per sector. 요 섹터에 요 한 블락, 요 블락 크기가 1kb가 먹힌다. 그런 얘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만 이거는 그냥 포맷을 그렇게 하는 거야. 디스크 포맷팅 할 때 이거 줄 끊는 작업이야. 너들 피자 만들 때 피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칙칙칙칙 올라가고 끊는 거 맞지? 그 끊는 과정이 포맷팅이야. 그 다음에 헤드 트랜스퍼 레이트, 이게 중요한 건데 헤드가 여기를 딱 찍고 있으면 얘가 디스크가 뱅글 돌지. 이 CD 돌아가는 건 똑같아. 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내는데 그게 데이터 전송률이야. 데이터 전송률은 이제 넘버 오브 바이트. 바이트 개수, rotating under the head per second. 초당 헤드 밑에서 지나가는 바이트의 개수. 그래서 섹터당, 요 한 섹터당 1kb라고 했을 적에 왜 1kb니? 섹터당 포매팅을 그렇게 해석을 해. 이걸 맞힐 수 있다. 포매팅 할 적에 더 크게 큰 섹터를 잡거나 하면은 이거는 맞힌다. 어쨌든 이 한 섹터를 1kb 잡았고 곱하기 32섹터. 아까 여기서 가정을 했지. 로테이션당 한 바퀴에 32섹터. 그러니까 피자를 32번 쪼갰다고. 곱하기 분당 7200rpm이니까 초당 120 로테이션 하면 이게 1초에 4MB를 이겨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됐지? 이게 초당 4MB를 읽어낼 수 있는 거고, USB2가 너들 초당 얼마나 읽어내니? 어?
없이 설치하라. USB 3.0 나온 거 알아? 네. 그게 데이터 트랜스포레이션 얼마니? 어? 이거 인터넷 좀 찾아봐라. 폰 폼으로 들고 다니냐? USB 3.0이 데이터 트랜스포레이션 얼마고 2.0이 얼마인지 좀 알아서 지금 먼저 나온 사람 빨리 얘기해.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보자고. 그 다음에 디스크 IO 타임은 의미가 뭐냐면 이건 definition입니다. 정의가 시크 타임 플러스 로테이션 딜레이 플러스 트랜스퍼를 합쳐서 디스크의 입출력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일 이 헤드 이제 더 랜덤 베이스 온 더 디스크 헤드가 이 디스크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안변에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위치에 있다고 했을 적에 average seek time이 5ms 그 다음에 average rotation delay가 4ms 데이터 트랜스포 레이트 1kb가 1kb 데이터 트랜스포 레이트 아까 이게 초당 4MB면 1kb 데이터 트랜스포 하는데 0.25ms 걸린다든지 맞지? 아까 4 초당 4MB면 1ms면 이게 60이잖아 나누기 해봐 1kb를 읽으면 0.25ms 걸린 거 맞아? 어쨌든 그렇게 했을 적에 이건 나중이고 IO time, 디스크 IO time 요거는 시크 타임 드랍이 로테이션 딜레이 드랍이 트랜스포니까 요 세 개를 다 하면 된다고 그래서 IO time은 9.25 1kb 읽어내는데 9.25ms 밀린다 그런 뜻이야 됐지? 그래서 그게 이게 옛날 데이터가 돼서 in contrast to memory access maybe 그게 디스크가 이제 9.25ms가 걸리면 이걸 real transfer rate는 roughly 초당 100kb 읽어내는데 1초에 근데 메모리는 초당 20MB를 읽어낸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몇 배니 디스크가 초당 100kb 읽어내는데 메모리는 초당 20MB를 읽어내니까 하드디스크와 메인 메모리가 200배 차이 난다 그러지 속도 차다 옛날 데이터지만 어쨌든 상대 속도가 메인 메모리 액세스하는 시간과 여기에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얘는 얘의 캐시 메모리지 메인 메모리는 그치? 이 속도 차가 200배 1이라고 그래서 하드디스크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일단 나왔어 누가? USB 3.0 5기가 1초에 5GB로 5기가 비트 나는 기타 하면 얼마니? 600메가 오 엄청 빠르네 초당 600메가면 저기 그 랜 속도가 얼마니? 10메가 아니야 아니면은 100메가 그 케이블을 꽂지 랜 예. 유선 랜이 100메가인데 지금 USB는 600메가라고 그러니까 랜보다 6배 빠르다 근데 광랜 있지 옵티컬 파이버 랜은 기가비트거든 그리고 그 코엑스 그 전선으로 기가비트 랜도 있다 기가비트가 1000메가니까 USB가 4가닥이잖아 이렇게 4가닥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600메가면 꽤 빠른 셈이다 2.0 USB 2.0은 몇 메가? 50메가입니다 어? 50메가 오 지금 얘기다 어? 근데 꽤 빨라졌어 50에서 600배는 20배 아자 12배 12배 빨라졌다 그지? USB 3.0 이제 사고 싶으면 사 2.0은 많이 된다 그지?
섹터 사이즈 방금 얘기했던 그 섹터 조그만이 아니고 섹터가 뭐니? 요게 섹터지? 요게 섹터인데 이 섹터 사이즈가 이렇게 좁아지면 블록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그치? 그래서 이 섹터 사이즈를 보면 섹터 사이즈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with white head가 needs to synchronize with the head as it rotate가 디스크가 하는데 head가 이렇게 있으면서 동기를 맞춰서 앞부분에 한 섹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need a 10 to 1000 feet between each sector. 그 섹터 사이에 그 금을 넣지만 이 섹터와 섹터 사이에 디스크가 딱 지나가 우리 디스크를 땡글 도니까 이게 끝나고 시작이라는 거를 너무 빨리 지나가면 못 알아먹어서 이게 저 비행기 같은 휴전선 같은 게 있대. 그 사이에 여기서 1000바이트 정도는 비워뒀다 그 얘기야. 디스크를 이렇게 돋보기로 들이다 보면 이게 됐지? 왜 비우더냐?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냐 하여튼 뭐 빈 공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논에도 논두렁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이 있듯이 섹터 사이즈가 한 바이트면 only 1% of the disk hole is useful data. 그래서 섹터 사이즈가 예를 들어 여기에 말이야 열봐 이 디스크를 피자로 이렇게 자르듯이 많이 자르면 좋지. 블록이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무수히 많이 잘랐어. 무수히 많이 잘랐어. 계속 자르고 블록이 많아지라고. 잘랐더니 여기 결국은 한 바이트가 됐어. 응? 한 바이트가 될 만큼 많이 잘랐더니, only 1% of the disk가, 한 바이트가 되면 1% of the disk가 all the useful data. 이 자르면은 이거 자르는 사이에 이 논두렁 때문에 논두렁 개수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 블록을 만들었더니 전체 디스크에 1%밖에 쓸 수가 없더라. 이런 또 아이러니가 생겨요. 이해했니? 그래서 이 피자를 피자로 그러나? 아 피자는 많이 잘라도 괜찮은 거야? 피자 이렇게 롤라 있잖아. 롤라에 어떤 두께가 있다고 쳐봐. 그렇게 한번 찍 자르면은 그게 롤라에 피자가 묻어서 버린다고 쳐. 그러면은 피자를 계속 자르면은 이 롤라 그 톱밥 같은 그걸로 다 없어지지 피자는 없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야. 이 섹터 사이즈가 1MB 거꾸로 섹터 사이즈가 1KB면 이제 한 바이트에서 조금 늘렸다. 90% of the disk가 all the useful data야. 90%가 유용한 데이터를 쓰는데 쓰고 데이터 transfer rate가 초당 100KB 정도 되고 섹터 사이즈가 1MB 이제 무지 큰 섹터를 잡았을 적에는 almost all of the disk가 all the useful data. 대부분의 디스크가 useful data로 써서 좋긴 한데 뭐가 줄어들었어? 논두렁이 줄어든 거야. 그치? 논두렁이 줄어들어서 useful data가 많은 건 좋은데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는 초당 4MB로 좋지만 문제는 뭐니? 이게 논이 큰 논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하나를 다른 데이터를 쓸 때 나머지 다 external 내지는 internal fragmentation이 생기지. 데이터 블록이 굵직굵직하면 좋아. 큰 데이터 쓸 때는 좋은데 작은 데이터 쓸 때는 internal fragmentation이 생기지. 따라오면 큰 데이터 블록 속에 25톤 트럭에 모래 하나 싣고 가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데이터 저기 그 트럭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 그 라본가 나마스 트럭 그 뭐냐 그게 트럭 제일 작은 거지. 6.5톤짜리 트럭 있잖아. 트럭 중에 제일 큰 게 뭐니 400톤짜리 트럭이 있어. 그러니까 400톤짜리 트럭에다가 사람 혼자 타고 가면 왜 남기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데이터 블록이 크면 큰 데이터 실을 때는 유리하지만 작은 데이터 실을 때는 유리하다 이런 뜻이야. 교수님 왜? 저렇게 나누면은 누구냐?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그 블록 크기가 똑같나요?
어떻게? 아, 마카페하고 그게 안에 그게하고 다르지? 달라도 괜찮아. 달라도 데이터 양은 똑같을 거야. 조금 넓은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도 있지만 하여튼 데이터는 한 블록 크기는 다 똑같은 데이터인 겁니다. 바깥에는 나뉘면 이게 직경이 바깥에 원두력의 크기가 넓고 안에는 좁은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밖에는 조금 늘어나게 될까요? 근데 너들 LP판 돌리는 거 봤어? 그 세대가 달라서 LP판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 그지? CD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 CD는 자세히 봐. CD를 집어넣고 딱 시작을 하면 세대가 안에부터 있어. 안에서부터 웬금 걸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 디스크는 무슨? 디스크는 안도 없고 밖도 없다. 이건 다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해. CD나 DVD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밖으로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를 하면 유닉스가 아주 초창기에 50바이트를 한 블록 사이즈로 키스 블록을 잡았다가 나중에 PHP가 버클리 유닉스다. 버클리 대학에서 유닉스 4.0, 3.0 시대에는 512를 잡았다가 4.0으로 올리면서 1kg로 올렸어. 그랬더니 저게 more or less double the performance. 저게 무슨 소리냐? 미통? 예. 네, 무슨 소리냐? 아, 모르겠습니다. 어? 뭐라고? 뭐라 했어? 해석해봐. 많거나 작거나, 더블 더 플러스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두 배가 될 때, 대충 성능이 두 배가 오르더라. 그 말이야. 그치? More or less.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작거나 그런 소리니까 대충 퍼포먼스가 두개가 되더라. 그래서 each block access fetched twice as much data. 그러니까 헤드가 한번 딱 지나가면 512바이트에 비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두개가 됐고 또 there was a less disk stick overhead. 그래서 따라서 디스크 스티커 타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 그래서 모바일 could use only the direct block of the inode에서 그 블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inode 앞에서 10개 direct access 하는 그쪽을 통해서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보내지.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안 하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이렉트 액세스 하는 그 쪽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읽어내니까 이득이더라. 그런 뜻이야. 맞지? 그래서, 됐고, when file system was the first query, file system이 처음에 만들어졌어. 자, file하고 file system은 같은 거니? 별로 다른 거다. file system은 NTFS, 이런 걸 file system이라고 해. file은 NTFS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파일을 file이라고 하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 즉 포맷팅하고 너도 뭐 파일 시스템 생성하는 뭐 이런 게 있니? 어? 디스크 포맷팅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지? 뭐 해? 파티션 나누고 나는 좀 뭐 하잖아. 파일 시스템 생성하기 할 때 NTFS로 할 거냐 AT32로 할 거냐 그 선택할 게 있지. 그 선택하고 OK 누르면 일단 돼. 그게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 포맷팅 한데, 이제 아이노드 잡고, 수소도 잡고, 이런 잡고 쭉 하는 거야. 그때, 퍼스트 프리디트 할 때, 프리 리스트 보죠, 오늘? 프리 리스트를 딱 만들었다는 거고, and they got the transfer rate up to 175 kilobyte per second. 처음에 디스크가 시작할 때는, 초당 175 kilobyte까지 전송이 나오다. After a few weeks, 몇 주 후에 data and free blocks got so randomized that the transfer rate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썼다 지웠다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몇 주 후에는 데이터 transfer rate가 went down to 30 kilobyte per second 초당 175에서 몇 주 후에는 30 kilobyte까지 쭉 떨어지더라. 그래서 컴퓨터 한참 쓰면 늦어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썼다 찍었다를 반복하면서 시크한 유형을 하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다. This was a less than 4% of a maximum footprint. 이 현실적으로 초당 30kb를 데이터베이스 이전하는 것은 디스크가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의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의 성능을 양지 뭔가 다른 이유로 버리고 있던 거라고. 네? 그래서 특히 윈도우즈가 MS 윈도우즈 계열이 쓰고 OS 깔고 한 2, 3년 쓰면 늦어서 못 쓰지. 부팅하는데 5분, 10분 걸리죠. 이게 어떻게 하냐? 한참 따라 편하고 안 되면 포맷팅 제로하고 다시 깔지. 그러면 완전 새끼 시점 빠르죠. 그래서 윈도우즈 부팅 OS다. 윈도우즈는 모르잖아. 작년 신에서도 괜찮아. 놀랍게도. 윈도우즈 그래. 진짜야. iOS 안 그래. MS, 제가 애플 iOS는 유닉스야, 그게. 유닉스에 껍데기만 만들어. 껍데기만 UI와 UX, UI만 그래픽을 엄청 좋게 만들어야지. 사 속에 컨들은 우리가 배운 이걸 또 하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나, 스노우 레퍼드 같은 게 있지. 맥, 하고 맥 이런 데서 쓰는 OS도 다 유닉스다. 지금도 들려서 모두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숫자를 한번 보자. Evolution of the Business 대수인데 What about the making the blocks bigger? 자, 아까 우리가 고민했듯이 블록 사이즈가 2배를 했더니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그러면 유닉스 3.0과 4.0에서 차이가 블록 사이즈가 두 배가 됐더니 성능이 많이 좋아진다. 그럼 더 키워보면 어떨까? 그 얘기야. 거기 이제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 아까 얘기했지?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생긴다.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뭐냐?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은 어디에서 생기니? 페이지. 페이지에서 생기지? 왜 생기니? 그거 모르겠는 거야.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 근본적으로 들려면 어떡한데? 어떤데? 사이즈가 그렇지? 페이지 개념이나 페이지 개념이나 브락 개념은 안 쓴대. 어떻게? 작은 사이즈. 이게 뭐니? 어? 세그멘테이션이야. 세그멘테이션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생겼지.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을 없애려고 만든 때문이 페이지지. 페이지 만들어놓으니까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생겼지. 어떤 게 이득이야? 그래도 익스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을 커 버리는 당이.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은 안에서 저 짜투리 땅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낫다는 선택이야. 됐지? 그래서 보정 사이즈로 뭘 하면 바닥판으로 보정 사이즈로 뭘 만들면 항상 그 바닥판 격자 속에 뭐 가득 놓치면 그 속에 남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허리를 가보게 해야 이게 인터넷 배우고 해야지. 자, 그 다음 숫자 나온다. 줄곧다. 그지? 예. 보자. 거짓말 안 먹어. 봐. Some measurements from a bar system at UC Berkeley. UC Berkeley에서 옛날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측정치가 나왔대. 첫째, 데이터 온리. 모든 거를 데이터만 깔았을 때 공간 유효수가 775.2이고 메시지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100% 데이터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실제로는 데이터 플러스 아이노드를 넣고 아이노드 플러스 블록 사이즈를 512바이트짜리 집어넣었더니 베이스가 6.9%고 스페이스 유스가 828이야. 그 다음에 아이노드를 넣고 블록 사이즈를 4K로 올렸더니 베이스가 45.6%로 올라갔어. 공간 유스가 1128.3으로 됐고. 자, 스페이스 유스는 왜 늘어나? 블록 사이즈가 작으면 웨이스는 작지? 왜?
외자가 외외 외식도 외자가 외자가 인터널 프레그먼트 펑션이죠. 어, 인터널 프레그먼트 펑션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가 크면 위에서는 인터널 프레그먼트 펑션으로 누나. 그렇지만 스페이스 유지는 왜 늘어나? 왜 늘어나? 인덱스를 저장해야 돼. 인덱스 저장하는 거? 아, 인덱스 저장하는 공간이 늘어나 줄더라. 늘어났네. 어? 야,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인덱스가 좀 많아서 작아져. 맞아. 작아지지. 인덱스 쓰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공간 활용도는 늘어나 줄더라. 공간 활용도는 내가 질문이 뭐였어? 인덱스 테이블로 쓰는 공간이 줄어들면 공간 활용도는 높아진다. 그치? 그래서 스페이스 저기에서 스페이스 유즈드가 512바이트 때랑 4킬로바이트 때랑 8배 차이 나잖아. 그치? 8배 공간을 늘리면 스페이스 유즈드가 왜 늘어나니? 작을 때 어? 논두렁 때문에 그래. 아까 논두렁 얘기했지? 트랙과 섹터와 섹터 사이에 빈 공간을 둔다고 했잖아. 왜 빈 공간 두냐? 그게 내가 표현하기를 바트롱이나 노트롱이나 그런 노트롱을 두지. 왜 두니? 노트롱 왜 두니? 디스크가 굉장히 돈다고. 굉장히 도는데 여기 디스크에 헤드가 걸려있어. 그래서 하나의 섹터가 끝나고 그 다음 섹터가 시작된다는 누군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하도 빨리 도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 좀 둬야 돼. 어? 그게 논두렁이야. 그게 논두렁 사이즈가 없으면 이게 바로 그 다음 섹터가 시작되면 데이터를 놓치게 된다고. 이게 하도 빨리 돌아서. 안 되지? 그래서 그 중간에 논두렁 같은 빈 공간을 좀 두는데 그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블록 크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유즈드가 활용 가용 공간이 따라서 늘어난다고. 그럼 숫자가 줄어드니까. 뭐 또라냐? 피자 얘기했잖아. 피자가 있는데, 피자 자르는 톱이, 그, 이, 둘둘 미는 롤러가 얕지 않고 두껍다는 말이야. 이거라, 못 알아듣는 말인데? 피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그 자르는 톱이 롤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두께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 손으로 쭉 밀면 이렇게 쫙 밀면 보통 피자 롤러 말고 디스크에 쓰는 피자보다는 이렇게 묶인다고. 그래서 이만큼 못 두게 된다고. 이게 논두렁이라고. 이만큼 두는 이유가 이게 빨리 돌기 때문에 헤드가 이게 끝나고 이게 시작된다는 걸 판단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치? 이런 걸로 자꾸 자라와. 한없이 자르면 이 논두렁 바꾸고 만드는데 이 공간을 다 먹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실제 가용 공간이 줄어들지. 그래서 그치? 블록 사이즈는 작을수록 논두렁 만드는데 공간이 다 먹힌단 말이야. 자꾸 작으면. 그래서 덜 작으면 이렇게 공간을 크게 한다는 게 블록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논두렁에 쓰는 공간이 적게 먹힐 거 아니야. 적게 먹혀서 스페이스 유스트가 좋아진다고. 됐지? 무슨 데서 저거 스페이스 유스트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데이터만 있으면 775인데 아이노드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하니까 1128로에서 낭비되는 게 40%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원래 데이터만 있으면은 사이즈가 스페이스 공간을 775만 먹는데 블록이 4KB로 늘어나니까 1128만큼 더 늘어나가지고 낭비되는 게 45%라는 거 아니야? 계산해보니까 딱 45%다. 그래? 네. 원래 1128에서
원래 데이터가 있는 775를 뺀 다음에 그거를 백분율 하면은 45.6% 나와서 그만큼 더 낭비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널 못 따라가고 있다. 아이노드가 없이 순수 데이터만 있다는 말은 이 뒷부분만 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걸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네. 그랬을 적에 이 뒷부분만이 775야. 그 얘기지? 근데 아이노드를 만들었어. 4K 블록 크기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스페이스 유지대가 사용된 공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늘어나니까. 왜 늘어나? 1128.3으로 이렇게 된다. 아니, 그니까 그게 왜 늘어나냐고. 아이노드를 써서? 네. 아이노드를 써서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 그게 더 늘어나서. 아이노드를 써서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니까 아이노드 그 블록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안 쓰는 공간이 많아져서 더 안 쓰는데 자리만 잡는 공간이 늘어나가지고 낭비된다는 게 많다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잠깐만 이해를 못 한다. 아이노드가 있어. 4KB 블록을 했어. 근데 왜 이게 스페이스 유지가 없나? 원래 775만 써도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그런 거 같아요. 아이노드가 있으면 무조건 아이노드 다 쓰잖아. 그러니까 쉽게 아니 데이터 혼이 있을 때 775에 아이노드가 4킬로가 있으면은 아직도 너희 네 말 이해 못하는데. 아까 전에 그거 블락 마이드 설명하실 때 다 쓰고 안 쓰면 이 말이었구나. 이 말고 이전 그림에서 이거 얘기구나. 여기에서 안 쓰고 여기에서 뭘 안 써? 데이터 블록 크기가 이게 커졌어. 그치? 커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원래 여기서는 5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4kg로 늘리면은 그 허용할 수 있는 파일 사이즈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 근데 그보다 더 적은 게 있으면 그 나머지 아이노드 한 개씩 보면은 남는 짜투리 공간이 많아집니다. 뭐가 그렇겠어? 이렇게 내가 뭐가 됐지? 자, 이게 1K짜리라고 하고 있을 때 와 4K짜리가 있을 때 뭐가 달라지니? 인터널 프레그멘테이션 네가 얘기하고 있니? 1K 만약에 파일이 1K짜리가 10개라고 하면은 만약에 1K만 쓰고 그 아래에 있는 건 다 안 쓰는 거 아니야? 1K짜리가 이거를 여기를 안 쓰지. 여기를 그러니까 그 안 쓰면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양이 이건 아이노드 하나잖아. 아이노드 이거 안에 엔트리가 13개밖에 안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야. 이거 안 써봐야 별로 이득이 없다고. 근데 그거를 확장시켜서 인덱스 블록을 만들어내면 안 만든다니까? 미리 안 만들고 이용할 때만 만든다니까? 여기는 아이노드가 돼가지고 4킬로가 팔 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네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 질문했잖아.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다 만들어 둡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게 10개를 집어넣고 9개를 집어넣고 10번째 필요할 때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10번째하고 11번째 하면 이걸 만들지? 하나만 딱 썼어. 이건 다 버려. 그거는 말이 돼. 그래봐야 이거 한 블록이거든? 다 합쳐봐야.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해? 그러니까 그걸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 쌓이면은 버리는 공간이 많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 저 13번째는 막 저기 막 4개씩만 남죠. 응? 이거? 만약에 거기까지 갔을 때 가득 다 쓴 거지? 만약 그거 생겼을 때도 하나만 썼다 그러면 어. 저 나머지가 다 나머지 이거? 네. 다 쓴다고?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맞으는데 네 말은 혹시 13번째를 해서 요거 하나만 딱 쓰고 남을 때 안 쓰면 손해지 않냐 그 얘기지? 그때도 마찬가지야. 요 하나만 딱 쓰면 얘 만들고 얘만 만들지 얘들은 안 만든다고. 그래서 별로 낭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으로 하면 아까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뭐 1100 얼마 빼기 700 얼마 하니까 네, 네. 그게 아까 이렇게 512라서 옛날 버전 510인데 주소체계가 4바이트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저기는 그 맨 처음 13개 말고 그 다음부터는 저 개수가 아니라 원래 100몇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써 묶었지. 근데 아까 그렇게 4KB로 늘리면은 4로 나누면 저기가 원래 1000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11번째 딱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딱 한 개만 쓰면은 나머지 1000몇 개는 다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1000몇 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요거 11번째에서 11번째가 얘잖아. 10번째 그지? 네. 여기 10번째 11번째가 요 두 번째 거잖아. 얘만 쓴다고 해도 나머지는 안 만들고 이 테이블을 만들어. 테이블이 1000몇 개 되는 거 4KB였을 거. 테이블의 엔트리가 1000몇 개 되지. 그러니까 엔트리도 이 테이블이 1000몇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엔트리가 몇 개 해봐야 이 한 블록 사이즈 요새 4개밖에 안 된다고. 4개 하나 버리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별로 낭비가 많지 않다니까. 네가 고민해보고 계속 네 주장이 옳다 해서 그럼 나한테 와. 더 얘기해보자. 어? 네가 고를 수도 있어. 어쩌면 계속 고민해봐. 어? 고민해보고 네가 옳다 싶으면 와. 그래, 네가 이기면 내가 애초를 보장해줄게. 시험만 보고. 됐니? 그 정도 보상을 해줘야지 지 머리를 계속 쓰지. 네가 옳을지 내가 옳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네가 옳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써봐. 그냥 한방에 애초를 보장하고 쏘고 안 그러네. 됐니? 난 즐거워. 나를 이기면 제자가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드디어 삼국지 95편을 다 봤거든. 오랜만에 너들이 그 희망을 오가니제이션 모듈에서 보는 거 먹어. 다 배웠어. 프로듀서 파일스템은 또 뭐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뭐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알지? 어플리에서 우리가 메일에 보내는 커맨드가 오니 저기에서 얘기하는 게 DHL 파일 시스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고 그렇지? 어플에서 파일에 관련된 API가 뭐냐? 응? Create Open Read Write Close야 그렇지? 이것만 잡고서 OS를 배우게 되면 파일을 그냥 쓴다.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 다섯 개의 파일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램 짤 때 쓰는 것이고 2학년 때까지는 자꾸 그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파일을 오픈해서 데이터를 읽게도 해보고 쓰게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쓴 데이터를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1학년,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시간에 자꾸 훈련을 시키게. 그래서 이 단계에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OS 시간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파일을 오픈하고 리드하는 그 과정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로지컬 파일 시스템 중이야. 그치? 그 다음에 파일 오리엔테이션 모듈이 알몬드나 이런 것들. 대시 파일 시스템은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보자. 자, 그 다음에 typical atypical file control block
파일 시스템이 관리하는 블록 중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전형적인 형태는 뭐냐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파일 이게 하나의 파티션이야. 그 여러분들 영어로 하나의 C 드라이버, B 드라이버 이런 거예요. C 드라이버나 B 드라이버가 파티션 뒤에 하나의 파티션 속에 파일 퍼미션이 들어있고, 퍼미션 문이 어떤 파일을 누가 액세스할 수 있다. 그거고, 그 다음에 파일 데이트, 그 파일을 기록 끝나 쓴 날짜, 그 다음에 파일 오너나 그룹 애컨 ACL이 뭐니 찾아봐. 뭐 이야기하니? 이거 말이야. 아니, 약간 파일의 소유주 이런 것들이 누군지 알고, 파일 사이즈, 이 파일의 크기 알고, 파일 데이터 블록, 데이터 블록을 이제 비로소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가 100이라면 이게 99.99고 이거는 한 월드 정도 크지 않아. 이 사이즈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장악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거를 파일로서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정리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이거 3시간에 배웠던 거지? 이 파일에 관련돼서 다시 말할게. 오픈 파일, 파일레이 하는 것이 여기가 어디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아니다, 그치? 어플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이제 터널에서 테이블이 3개가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뭐니? 그 테이블이 여기 있다. 퍼 프로세서 오픈 파일 테이블. 퍼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세스당 하나씩 적혀 있는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고. 모든 프로세스가 포크가 되고 이미지가 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프로세스당 하나씩 오픈 파일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픈 파일 테이블은 프로세스를 포크하고 만들기만 하면 처음에 무조건 세 개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 파일이. 그치? 첫 번째가 뭐니? 응? 애기가 태어나면 세 가지는 할 줄 안다고 그랬지? 첫 번째가 뭐니? 응? 물 먹는 거. 뭐, 젖 먹는 거. 우유 먹는 거. 할 줄 알지? 네. 그럼 못하면 애기 죽는다. 그치? 인풋이 고장난 거야. 두 번째. 동사고 오줌 싸는 거. 아웃풋이야. 이건 그 고장나서 죽는다. 세 번째는 뭐니? 무는 거. 이벤트 핸들링이다. 그치? 그래서 인풋 아웃풋 이벤트는 모든 애기가 딱 태어날 때 그거를 할 줄 알듯이 파일도 모든 프로세스도 이 세 개지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태어났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할 줄 안다는 것이 인풋 파일, 파일에 대해서 인풋을 할 줄 알고 파일에 대해서 아웃풋을 할 줄 알고 또 이벤트를 처리할 줄 안다고. 그래서 저기에 왜 프로세스 당 하나씩 오픈 파일 테이블을 두냐. 왜부터? 이게 그 프로세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본능에 속한 거야. 됐어? 그래서 저 퍼프로세스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포크할 때 모든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 안에 세 가지 펑션이 있다. 인풋, 아웃풋, 이벤트. 됐지? 그 다음에 저기에서 교과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은 네 번째 거라고. 네 번째 파일이야. 최소 네 번째 파일이고 저게 내가 크리에이트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오픈 그 크리에이트한 파일이나 오픈한 파일을 지칭한 거야 저기에. 그래서 제 위에 안 적고 적절히 밑에 적어놨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게 첫 번째가 요 오픈 파일 테이블 엔트리의 0번이 인풋이야. 1번이 아웃풋이고 2번이 이벤트라고 그 다음이라고. 이게 첫 번째로 열린 파일이라면
이벤트. 그래서 얘를 항상 이거 앞에 안 적고 이렇게 적적이 적어. 요거는 with 어떤 내가 이 유저가 자기가 만든 파일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input 파일의 대표적인 유형물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이고요. 첫 번째, input, 그러니까 이 엔트리, 오픈 파일 테이블의 첫 번째 거, 0번째 거. 그러니까 input인데, input 파일의 대표적인 얘가 뭐니? 응? 키보드도 건드리면은 이 프로세스가 받아들이는 것이 키보드야. 그게 너희들이 아무 의미 모르고 이때까지 썼던 거야. 마이크도 알았어.
I 나누기 0를 한 것을 I를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이거 틀렸지? 이거가 이벤트, 이게 에러를 내놓는 것이 이벤트 파일 쪽에 내보낸다 이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create 파일에 뭐뭐 directory 뭐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이 파일 디스크립트를 이렇게 받아내면 이게 네 번째 일이란 말이야. 자기가 만든 거. 그치? 그래서 다른 것도 앞에 input, output, 이벤트도 똑같이 이렇게 포인트로 갔는데 얘는 누구니? 시스템 와이드 오픈 파일 테이블이잖아. 이거는 커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요거는 프로세스 개수만큼 있고. 그치? 그래서 이 시스템 와이드는 이 책에 어디 그림 있을 텐데 다시 그대로 그림을 그리자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고 프로세스당 하나의 오픈 파일 테이블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요게 프로세스 1이고 프로세스 A이고 이게 프로세스 B이고 이게 프로세스 C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input, standard in, 그치? standard out, standard event,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 자기가 만든 user 파일. 파일이란 게 있어서 여기에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나게 이게, 여기 이런 유저 모드야. 어? 여기 저부터 커널 모드라고. 근데 커널 모드 속에 유저를 치면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다고. 큰, 하나의 오픈, 시스템 와이드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가는데 이는 모든 이 프로세스 B도 마찬가지지. In, out, event. 그치? In, out, event. 이렇게 되는데, in 파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야, 되지? out 파일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세 번째 이벤트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왜냐, 왜 그러니? 이 밖에는 또 뭐야? 이게 오픈 파일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 오른쪽에 뭐가 나오니? 요 오른쪽에 뭐야? 뭐야? 어?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해. 맞아. 지금 얘기하는 거 맞아? 어. 아이노드야. 아이노드가 여기 나와. 이게 인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이야. 아이노드 테이블이 아이노드 길지? 기억 안 나? 아이노드 어디 들었어? 응? 아이노드 어디 들었어? 기록 하지 말고 나를 가. 그 기록 써서 뭐 하냐? 아이노드 어디 들었어? 응? 아이리스. 그래, 아이리스도 어디 들었어? 하드디스크 들었지? 그래서 너들이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잖아.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디스크의 앞부분이야. 뭐야? 어? 우드 블락. 그치? 두 번째. 슈퍼 블락. 셋째. 이게 알리스라고. 이거는 데이터 블락이지.
데이터 블락 이렇게 들어가는데, 데이터 블락 속에 디렉터도 있고, 파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이게 제트 논문이? 파이크 내 하나의 파티션이야. 이제 파티션이 10개 중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피어났단 말이야. 어?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를 이렇게 감아놨다고. 하드디스크 가보면 이때니 이 그림을 기억해. 어? 그래서 하드디스크 앞부분이 말을 뒤집어했는데, 하드디스크는 거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붙어들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리를 끄면 헤드가 여기 가서 잠자고 있어. 하드디스크는 파킹을 하지, 파킹 버튼을 누르면 파킹할 때는 디스크 여기 가서 딱 기다려 잠잔다. 그래서 이동할 때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기가 부터블락, 그 다음에 여기가 슈퍼블락,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아이리스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계속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를 많이 했어. 이해했어? 응? 이해했어? 슈퍼블라, 그 다음에 슈퍼블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 IS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이 몇 바퀴 돌리냐? 그만? 이게 남는 데가 다 아직 하드디스크야. 이게 하드디스크 모양이야. 그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아이노드 때문에 몇 달 봤는데, 이 알리스트가 상당히 크다니? 그래서 알리스트가 이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인메모리 아이노드 테이블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디스크 알리스트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디스크 내에 있는 알리스트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메모리에 갖다 놓기는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 파일이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쓰는 파일만,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쓰는 게 인 아웃 이벤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B, Y, C가 A, B, C가 있으면 in, out, event, file A, B, C에 대한 아이노드만 일단 놓는다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 디스크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모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하드디스크고. 됐니? 그러니까 메모리고 이만큼이 커널 영역이고 이게 유저 모드인데,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땅이 없다. 여기 보여? 하나가 여기 보여?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메모리지? 이게 프로세스야. 그치? 이게 프로세스 B고 이게 프로세스 C야. 이 텍스트에다 BSS, 텍스트에다 BSS, 텍스트에다 BSS. 이게 커널이지? 커널에 텍스트에다 BSS 스택. 이렇게 들었는데, 잘 봐. 이 애들이 어떻게 들었어? 이게 뭐니? 포프로세스 파일 테이블이지? 어? 이걸 포프로세스 파일 오픈 파일 테이블이잖아. 그지? 얘는 어디 들었어? 이 그림에서. 여기 들었다, 그지? 커널에 BSS에 오픈 파일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어디 있어? 이게 여기야. 얘는 어디 들었어? 얘는 자기 유저 프로세스니까 여기 유저 영역이 BSS 들었다고. 어?
여기 얘가 뭐니? 얘가 뭐니? 내가 여기 들었다는 게 뭐가 들었어? 어? 뭐가 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해. 괜찮아. 세그먼트. 아니야. 이거 뭐가 들었어? 이거 파일 하나를 파일 A, B, B, C, 파일 A, 예. 자, 여기 뭔가 PSS에 들었지? 뭐가 들었어? 어? 파일 컨트롤 몰라? 아니야. 뭐가 들었어? 뭐가 들었어? 어? 그래, 파일 디스크. 파일 오픈해서, 오픈해서 쓰면, 파일 오픈해서, 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쓰면, 뭘 찍어준다고? 아무리 그득지큰 파일이라도 파일 디스크 당연히 있죠. 파일 디스크 찍 때는, 인티저야. 정수값이라고. 정수값 그걸 하나 꽉 치면, 아무리 덩치 큰 놈도 복잡을 못해. 알았니? 그래서 저 파일이 덩치가 아무리 커도 파일 디스크에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자꾸 뭘 집어넣게 되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웠던 그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프린트 F 이것도 결국은 프린트하는 그 디바이스, 뭐니? 화면이지. 화면이란 디바이스가, 유닉스는 디바이스가 파일이라고 그랬지. 화면 말이야. 화면이란 디바이스가 파일이거든. 그 파일이니까 오픈하면은 뭐가 나와? 파일 디스크립트가 나오잖아. 그 디스크립트, 파일 디스크립트 하나만 딱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결국은 화면으로 나온다고. 이해니? 그래서 여기에 이게 BSS 영역에 저장되는 거는 파일 디스크립트 하나야. 뭐에 대해서? 파일 C에 대해서. 파일 C를 리턴하면 파일 디스크립트가 나오지. 여기 인티저 값이야. 구조체야 뭐 앞에 이렇게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 디스크립트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 구조체야. 인티저 아니야. 됐니? 이거가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 전체가 파일 시스템의 전체다. 이것만 이해하면 파일을 거의 다 이해하는 거라고.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해 못하고 있어. 아, 그 책에 조금 놀랐다. 여기에 이제 이 계좌 블록 속에 말이야. 이 여기에 이 뭐야 이거 핑크가 아이리스트고 그다음 이것들이 데이터 블록들이지.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 이게 얘네들이야. 어? 얘들이 실제로는 이게 한 책 속에 들어있는 블록들이잖아. 그래서 이 블록들을 갖고 있는 거가 디렉터리고 이 안에서 그게 아이노드고 이게 아이노드 속에서 이렇게 인덱싱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응. 이거는 지난주에 공부해서 알지? 지난 시간에 그게 이 그림이야. 그러면은 내가 파일 A를 오픈하고 싶을 적에 이게 이렇게 가서 파일 A가 자기 아이노드에 관련된 걸 어떻게 찾아? 파일 이름하고 아이노드하고 매핑을 어떻게 하냐?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내가 파일을 찾았지 왜 아이노드가 나와? 파일을 찾았더니 왜 아이노드가 나와? 파일 네임과 아이노드의 관계가 뭐니? 응? 파일 이름과 아이노드의 관계가 뭐니? 그 관계가 재미없어? 조니? 파일 이름하고 아이노드 간의 관계가 뭐야? 응? 이게 전부 잔다. 눈만 떠 있어. 깨있는 척만 해. 뭐야? 밝혀줘, 선배님한테.
응? 뭐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뭐야? 딸 이름하고 아이노드 간의 관계가 뭐니? 응? 아저씨. 무슨 관계야? 이 친구는 알 거야. 뭐야? 네. 팩스를 봤는데 지난번에 누가 물었더니 나까지 얘기해놓고서 빨 네임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거, 아이노드는 숫자야, 숫자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거, 이렇게 일관계야. 누가 지난번에 내가 물었더니 그렇게 답했잖아. 맞아?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사람이 프로그램할 때 사람은 이렇게 개 이름을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이 패트네임을 준다고 오프밑에, 홈밑에, 뭐 디지송밑에, ASL, ASM밑에, 엠박스 이런 거를 우리는 기억을 잘해. 그 밑에 아이노드처럼 숫자를 복잡하게 좀 기억을 못하지. 그래서 패트네임이란 게 있는 거고, 컴퓨터는 그렇게 긴 이름을 싫어했어. 하고 숫자를 좋아하니까 너희들 숫자를 바꿔놓은 게 아닌데. 그 밖에 없어. 그래서 1대1에 관계다. 맞지?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도 똑같다고. 결국은 하나의 파일을 찾고 만들고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 저 그런 복잡한 관계를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이 그림, 칠판에 그린 저 그림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종합이다. 이거보다 더 뭐 디테일한 건 없다. 혹시 여기서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고 여기에서 다 알아야 돼. 그 저 OS의 50%가 OS 라인이 한 40만 라인, 50만 라인 된다. 요새는. 그래서 그러니까 25만 줄이 25만 라인이 파일에 관련된 건데, 25만 라인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전부야. 그래서 질문해, 빨리.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아는 게 있으니까 질문 못 하는구나. 인어 이벤트가요. 시스템 말때 오신 파일 있대요. 그거 다 똑같은 거야. 똑같아. 왜 그러니? 자, 여기 그림을 그려줄게. 이게 인메모리 아이노드 아니야. 아이노드에 대해서 인아웃 이벤트 이거 아이노드로 어디 갔어? 응? 어디로 연결된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인풋 디바이스가 뭐니? 키보드지? 이거는 나머지 이벤트 요 다음부터는 순수 파일이니까 저게 디스크 먼저래, 아이노드가. 근데 이게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키보드 간다고. 키보드가 하드웨어잖아. 하드웨어고 디바이스지. UX는 모든 디바이스를 파일로 본다고 그랬지. 여기에서 이게 키보드가, 어? 키보드가 아이노드로 맵핑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됐니? 그러니까요. 그 파일이. 그래서 잠깐만 내가 말로 들었는데 이게 이미 이렇게 있는데 인풋 디바이스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키보드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키보드 하나에 대해서 아이노드가 하나가 있다고. 파일이니까 하나의 아이노드에 대해서 여러 프로세스가 다 스탠다드 인풋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 공유가 돼야 되지, 그 파일이. 그래서 이쪽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교수님, 그러면 디바이스 접근할 때 꼭 디스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디바이스? 저 아이노드는 디스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디스크에 여기 있지, 그렇지? 있지만 이 아이노드가 길기 때문에 필요한 건 메인 메모리, 그래서 캐시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1메모리 아이노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대해서 스탠다드 인풋 디바이스니까.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는 뭐니? 모니터지에 스크린 말이야.
자, 이게 옛날에 매달 여러분들 나이 때 콘솔이라는 게 있었어. 그 이 콘솔 모니터, 이 모니터야. 이 모니터 이거를 옛날부터 이걸 콘솔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재밌는 거야. 이게 이벤트지. 그치? 이벤트가 이렇게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어디로 나가요? 이벤트 디바이스 있어? 뭐니? 이벤트는 에라지. 에라 메시지를 내가 보내는 사람이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벤트가 콘솔과 조립. 그치? 그럼 다 얘기해. 지금 프로그램이 아이오를 안 쓰면은 저 앞에 블럭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너 애기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이벤트 안 하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본 거야. 모든 프로세스는 모든 애기가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똥을 넣어야 되듯이 얘도 똑같다고 프로세스도. 잘 만들었지? 뭘 잘 만들었어? 야, 세상에 없는 프로세스라는 거를 개념 정립을 해서 이거를 디바이스까지 다 연결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야. 누군가가. 이게 누가 했어? 너 C 랭귀지 책 누가 줬어? 민지. C 랭귀지 1학년 1학기 때 그 책 그 지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이름 기억해? 어? 이름 많은 사람, 에이플 준다. 찾지 말고, 빨리 찾는 사람 안 되지. 응? 제발 공부 좀 해라. 베니스 리치야. 기억나? 베니스 리치라는 사람이야. 찾아봐. 집에 가서, 이름 있지. 영어로 배웠나? 한글로 배웠나? 이 책을 보면 앞에 베니스 위치라는 사람이 있다. 몸이 두둥하고 뭐 이렇게 미국 가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야? 가면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뚱뚱한 사람과 되게 뚱뚱한 사람이 있어. 베니스 리치는 되게 뚱뚱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지. 울트라 세븐티 세븐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도 슈퍼 리치야. 혼자 왜 찍고 앉아. 앉아봐. 먹는 다행이 말고 좀 말고 중국 다니는 거 여기 갔으면 이제 좀 통화 좀 빨리 주면 되겠지. 자, 이거 다 이해했어? 이거 이해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다. 그것에 한국에 한국에 너를 3학년, 대학교 3학년을 붙여도 누구든지 대적한 일이야. 어? 그게 내가 바랄 거야. 너 다 이해했어? 어? 뭘 모르겠어? 빨리 모르는 거. 너 다 이해했니? 물어. 빨리. 저기서 너 궁금한 거 아주 황당한 질문이라도 돼. 이거 시험 낸다. 수년간. 거의 과거 5년 동안 똑같이 낸다. 여기 앞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와 스케줄러를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중간에 메모리 매니지를 갖다 붙여서. 어차피 그림 우리는 OS는 그림 한 장이다, 그죠? 그 한 장이 얼마나 복잡하냐 문제지. 3점 될까? 여기에 버추얼 페이지 갖다 붙일 수 있겠니? 응? 메모리 매니지먼트 갖다 붙일 수 있겠어? 스케줄러 갖다 붙일 수 있지, 제일 왼쪽에?
다음 프로세스 싱크리제이션 동기화 갖다 붙일 수 있지. 그거 다 갖다 붙이면 책한 권이야. 그 스케줄을 어떻게 하니? 너들 저 숙제 있잖아, 공방. 아, 내가 스케줄링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메모리 하늘 안에 메모리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얘들이 복잡하게 그렇지만 여기 다녀다니지. 어? 뭐가 네 지금 고민이 뭐니? 뭘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스케줄러? 프로세스는 수압 인하 없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 작업을 다 아니
스웹 아웃 하면 디스크 스웹 영역이 따로 있지. 이 앞부분에 스웨핑 이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디스크 RCD는 사실은 R리스트 이 사이에 영역이 크게 잡는다. 크게 잡아서 스웹 영역을 따로 잡거든. 스웹 영역을 잡아서 이 메가 블락 속에 앞부분에 스웹 영역을 크게 잡아요. 크게 잡아서 이쪽으로 통째로 그냥 팍 집어넣어.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빼는데, 이거는 스웨핑은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치? 이 다섯 개의 상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메인 메모리가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쫓아내는 거죠. 메인 메모리에서만 쫓겨나지, 그대로 살아있는 건 똑같아. 그래서 파일 테이블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메인 메모리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자리만 비켜준 놈이 있거든. 그치? I/O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I/O 리스트가 이렇게 있잖아. 이제 슬립을 하고 있으면 메모리에 땅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하드디스크를 쫓아내는 과정이지 프로세스가 팀메이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웹 아웃되더라도 퍼 프로세스 테이블로 이거 다 갖고 있고 이거 다 갖고 있고 이거 다 갖고 있어. 아니 아이노드 맨 테이블이요. 아이노드에서 빼온 거야. 아이노드 이거를 인메모리 왜 가져왔냐고? 아니 그거를 저기 하드디스크에서 캐시였어? 캐시였어? 아무 이유도 없어.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 이거 메모리를 갖다 놓고 캐시만 한 거야. 또 가만히 쓰면 불안해. 내가 불안해. 너들은 망신을 숨기고 싶지만 뭐라 그러나 무식을 숨기고 싶지만 그 무식을 숨기는 게 내가 불안해. 질문해. 나랑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남 한 번도 대화 안 한 사람. F야. 어? 너 누구냐? 나랑 질문했지? 한 번쯤 한 것 같다. 말 안 한다고 난 그런 거 있지? 그러고 나서 그건 나쁜 버릇을 안 보셨구나. 질문해. 이제 시간 많아 우리. 시간 많아. 그래서 너들이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줘. 물으면 친구를 도와준 거야. 이름이? 성원이. 홍성원이 되게 유명한 홍성원이다. 시스코 사장이 홍성원이었어. 전두환 시절에 과기 청와대 과기 특보가 홍성원이야. 육군 육사들 차. 전두환이 12기지? 11기냐? 전두환이 육사 11기야? 홍성원이 13기. 승훈아, 승훈아. 뭘 몰라서 질문 못하겠지? 응? 그럴 듯이 있네. 승훈이 질문한다. 기다려봐. 들어봐. 들어봐. 크게 말해. 프로세스마다 타이틀을 갖잖아요. 그럼 만약에 동일한 파일에 대한 그 오픈하게 되면은 동일한 파일을 오픈하면 와이드 오픈 타이틀에서 하나만 생기겠네요. 동일한 거에 대해. 그렇지. 시스템 와이드. 이게 시스템 와이드라는 게 시스템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이거 소원이 좋으십니다. 이게 파일 B가 오픈한 게 이게 뭐냐? 이게 파일 B네. 이게 파일 A고 파일 B고 이게 파일 C네. 이게 파일 프로세스 C가 잘 들어봐. 형님 질문이 뭐야? 프로세스 B가 오픈한 게 파일 B였어. 그치? 이렇게 쓰죠? 이게 파일 B라고. 근데 승훈이 질문은 프로세스 C도 파일 C를 오픈 안 하고 파일 B를 오픈했다고 쳐. 응? 파일 B를 똑같은 파일을 얘랑 다른 프로세스가 똑같은 파일을 오픈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이야. 그지?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자기 이게 요 놈이 컷 프로세스니까 얘가 프로세스 C에 오픈 파일 해버리잖아.
여기에 파일 C가 아니고 얘가 B가 됐는지 B가 되고 이게 포인터가 이렇게 C로 안 가고 B로 얘가 여기가 파일 C가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안쪽에서 오픈된 거야. 공유가 되는 파일이지. 저게 심볼릭 링크로도 저렇게 되고 오픈을 두 번 해도 저렇게 심볼릭 링크 이슈 끝. 또 내가 찾아내볼까? 한 번 더 나랑 말 안 하잖아. 정강이 돼도 걔는 학교 와야 돼. 너 맞나? 그치? 안 했지? 몇 번 했어? 앞에 앉아서 한번 해볼게. 했어? 뭐 했어? 응? 맨날 이렇게 앉아? 진짜 춥네. 하나 새로운 질문 또 만들어. 여기 이 학생 너 논문 한 편에서 너도 질문 거의 안 했다 그지? 뭐야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너 질문 하는 만큼 이 학생들이 너무 샤이해서 걱정이야. 너를 어떻게 남자들이랑 경쟁하면서 살아갈래? 나는 남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너들을 봐주지 기업에 들어가면 너들 봐주지 않는다. 일단 여자들부터 경쟁해서 이기고 일단 나쁜 놈이야. 치사 놈이야.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이 너들 여학생이라고 봐줄 것 같아서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안에서 학교 안에 있을 때 빨리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 밖에 나가면 정말 정말 살기 힘들다. 내가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짜주려고 그래.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서바이벌 게임이지. 그죠? 잘리지 말고 계속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해? 뭐해? 막 빠져먹지 말고 빠져. 이름 뭐니? 소연이? 소아? 소라? 응, 소라도 질문하네. 누가 안 했다. 그치? 하나 하자. 이름 뭐니? 신? 신지철. 지철이가 또 질문하는 건데. 그렇잖아, 야. 한 학기가 가는데 선생님이랑 한마디야. 대화 안 하면 그렇지, 지철아. 지철이 말고 또 누가 있어? 자수해. 자수하다 보낼 때 안 하지. 지철이 뒤에는 했다, 그지? 그 뒤에는? 너도 했다? 어? 어? 뭐 했어? 네가 나한테 안 해서 내가 나한테 질문했지, 지금처럼? 그래서 아직도 네가 행동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꾸 선생님을 편안하게 돼야 돼.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 아니야. 난 너의 종이야. 네. 저게 저 테이프래요. 저 파일 크기가요. 저 온도 같죠. 크기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디? 저기 테이블.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시스템 와이드 오픈 테이블 말이야. 커플러스 파일 테이블 말이야. 둘 다 시스템 와이드 오픈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가 1기가 되면 더 많은 메모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 올라가면 자체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어요. 너 이름 뭐지? 뭐예요? 연주가 고민이 많아서 연주가 고민이 많아서 사냐셔요. 고민이 뭐냐면 파일을 진짜 많이 오픈하면 파일 오픈을 언제 제일 많이 하지?
그때 응? 과제할 때 조심 말하지 마.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시대를 모르겠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죠. 정시에 파일을 뭐 수백 개 오픈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얘가 뭐가 있지? 디아블로 TV. 어? 디아블로 TV.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면은 디아블로 TV. 나왔다며? 디아블로 3의 파일이 천 개 오픈한다. 엔드 고민이 이거야. 천 개 하면 이게 빈짝 크질 거 아니야. 천 세 개가 될 거 아니야. 엔트니까, 그지? 앞에 세 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천 세 개가 이 탭을 치고 넘기면 네 명을 무조건 할 것 같아. 그러면 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엔드 고민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이 탭이. 위치가 어디야? 어? 선배지 예전에 여기 또 스텝이 나서 이게 넓혀져야 돼. 여기 잘 간다? 그러니까 이게 넓혀지면은 매뉴얼로 부족할 것 같다는 거지. 맞아. 근데 아무리 매뉴얼이 부족해도 커널을 다 때리는다. 차라리 얘를 만진 거지. 이거 하나 빼면 자기 방금 생기지. 커널을 넓히는 거야. 또 이거 하나 빼면 또 더 넓히지. OS는 무조건 돌아야 돼. OS는 파일 테이블 저기죠. 페이지 테이블 빼고는 그거 적용이 안 하지 않습니까? OS는 그냥 OS 속에 딱 집어넣는 거야. 메모리에 상주한다. 괜히 걱정 안 했대. 응? 유저 프로세스를 빼는데. 그래서 커널을 넓히라고. 그래서 이 엔트리가 크진 않아. 이거 하나하나가 크지 않아. 파일이 덩치가 아무리 커도 이 파일 구조체, 아, 이거 보이지, 요거. 요 파일 구조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수 값을 하나 붙여놓고 있어. 그래서, 커널을 슬림하게 잡고 만들어야 돼. 저기야, 아저씨, 나랑 얘기 안 하는 아저씨, 이름 뭐라? 질문 하나만. 내가 지금 이 그림을 너무 정성스럽게 그려서 이거 찍으니까 아까워서 그래. 휴대폰 그림을 해서 이거 빨리 다 찍어. 빨리 찍어. 시험을 내줄게. 조교가 휴대폰 이렇게 시험 볼 때 휴대폰 보면 그 큰일 한다고 조교 모르지? 알아? 진짜 찍어.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완전한 거야. 왜냐면 이게 OS의 50%라니까 이때까지 맨날 돌다가도 이거 하나만 알면 OS 반 타작은 한 셈이다. 이런 지갑을 들고 여기서 찍혀? 넌 이거 찍어.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내년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새로 났어. 저 캠코드를 이 카메라에 연결해야 돼. 저 TV에 연결하면 저 카메라에 찍히는 게 TV에 나타나는 게. 잘 찍었어? 내가 찍을까? 아, 나처럼 휴대폰이 스마트폰을 안 쓰나? 나 스마트폰 싫어해. 됐다, 그지? 자, 여기서, 자, 다시 원래 또 가자. 이쪽에,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거가, 지난주에 복잡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앞으로 나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자, 새로운 얘기가. 버추얼 파시제. 버추얼 메모리, 알지? 어? 버추얼 메모리가 캐징이다, 그치? 버추얼 메모리는 개념이고, 페이징은 버추얼 페이지는 그걸 실제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맞지? 페이지 폴트는 그 버추얼 메모리라는 개념을 임플리멘트 구현하는 방법이지. 맞지? 페이지 폴트를 페이지 폴트라는 방법을 안 통하면 버추얼 메모리를 구현을 못한다. 그렇지?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가 컨셉이라고 개념이고 페이징이란 페이지 폴트나 이런 것들은 how to do it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야. 버추얼 파일 시스템도 똑같다. 지금 현재 너희 우리 학생들이 파일 시스템 다 알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은 버추얼 라이센스잖아. 그런 얘기야. 파일 시스템은 또 어떻게 버추얼 라이센스 하니? 파일 시스템을 버추얼 라이센스 하면 무슨 이득이 있니? 뭐가 있을 것 같아? 파일 시스템 어떻게 버추얼 라이센스 하니? 뭐를 많이 해? 메모리 버추얼라이즈 하니까 메모리가 커졌지. 파일 시스템 버추얼라이즈 하면 파일 시스템이 커지냐? 아니야. 너 버추얼라이즈 쓴 게 버추얼라이즈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돼. 홍승기 버추얼라이즈 하면 어떻게 돼? 홍승기 클론이 만들어지지. 그치? 너는 영화도 안 보냐? 홍승기 클론이 만들어지는 경우 하나 버추얼라이즈 하면 누구? 100번 버추얼라이즈 하면 홍승기 100개 만드는 거지. 용분들을 만들어서 100번 복제를 하는 게 버추얼라이즈 아닙니까? 파일 시스템도 파일 시스템이 하나가 물리적인 거 아니야? 논리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의 디스크에 이 논리적인 파일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거를 당연히 쓰고 싶어요. 어? 내 컴퓨터에 내 하드디스크에 파일 시스템이 있다고 그거를 내게 믿고잖아. 네가 내 걸 쓰고 싶으면 내가 파일을 버추얼라이즈 해놓으면 같이 쓴다고. 그게 파일 시스템의 버추얼라이즈야. 메모리 버추얼라이즈랑 조금 다르다. 네? 메모리 버추얼라이즈 핵심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메인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 사이즈를 하드디스크까지 늘려놓아서 메인 메모리가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메모리 버추얼라이즈의 핵심이야. 그치? 파일 시스템 버추얼라이즈는 그게 아니야. 하나의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이병과 공유가 여러 명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파일 시스템의 버추얼라이즈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뭐야?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이름하여 VFS라고 합니다. 좀 용어를 기억하자. 이 정도의 용어를 기억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VFS는 Provide an Object-Oriented Way of Implementing File System이에요. 파일 시스템을 implement 하는데 보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호가 뭔데? 그건 한국말이고. 보호가 뭔데? 오라고. 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딱 세 가지. 오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말이야. 응? 그래서 첫째 Data Extraction, Encapsulation을 합쳐서 둘째 Inheritance, 셋째 Polymorphism. 이 세 개가 무조건 오야. 오는 오가 뭐냐라고 하면 막 답변하기 힘들지만 오가 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응?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Extraction 했구나. 파일 시스템을 인덱스해서 쓰구나. 파일 시스템을 폴리모프점 방식으로 쓰는구나. 그게 이 말이야.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오잖아. 그 다음에 VFS는 allows the same system for interface. 같은 시스템 for interface를 use for different type of file system. API가 똑같은데 이걸 파일 시스템이 다른 거를 다 갖다 쓴다고. 예를 들면, 봐.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iOS 파일 시스템과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시스템과 이게 파일 시스템 무조건 다 다르거든?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도 132와 NTFS 무조건 다르거든? 우리 무조건 다른 게 지난 시간에 그림을 봤잖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할 때는 마구 똑같은 것처럼 하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게 인터페이스를 액세션 해놨을 때 추상화해 놨다고. 그러니까 공통 인터페이스로 하나 보면 다르지만 위에 꼭대기를 하나 더 씌워놔서 똑같은 것을 입혀놨다고. 그게 이 말이지. 그치? 같은 same system call interface잖아.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요게 똑같다. 위에 다르지만 그러니까 얘는 군인이고 얘는 민간인이고 얘는 여자야. 그렇지만 요게 똑같은 것을 입혀놓으면 내 눈에 똑같이 보인다고. 그게 세임 인터페이스인지 한 계층을 더 씌워놓고 추상화 시켜놓은 거지. 얘 다르지? 머리도 짧고 쉽쉽해. 응? 얘는 남자지만 되게 부산이니까. 얘는 여잔데 얘가 한 40도 나갈까?
예선스러워. 근데 이 남자와 이 남성 쓰는 이 아저씨와 저 예선스러운 여학생이 특성이 많이 다르지만 추상화 시켜놓으면 똑같아. 그지? 그게 우리 DAPI, 요 API가 is to the VFS interface고 요 인터페이스가 virtual file system에 대한 인터페이스고 rather than any specific type of file system 한번 공통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특정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다 없으시다 눈에 안 뵌다 그런 얘기야.